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로블록스를 준비해 봤어요. 시작해 볼까요? 시작! 친구들, 오늘은 로블록스 감옥 산부인과를 탈출하세요를 해볼 건데, 여기 지금 감옥인가봐요. 이런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자니. 이봐! 지금 여기서 먼저 탈출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디가 단서일지. 여기 왠지 손가락이 있는 걸 보니까 여기 같은데, 이렇게 가서 이거를, 우와, 문이 열렸어요, 친구들. 번지 뒤쪽에 탈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와, 가보자고. 레벨 1, 지하인데. 엄청 깊어. 으악, 떨어진다. 하수구로 지금 떨어진 것 같은데. 으악, 일어나자고. 이제 탈출하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오, 또 떨어진다, 친구. 같이 가던 친구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보자고. 근데 깜짝이야. 저기 미랑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길이 맞을 것 같은데. 아래로 또 떨어지고, 여긴 뭐지? 이 앞쪽을 지나가야 되는 건가 봐요, 친구들. 좋아, 좋아. 지금 초록색을 밟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점프를 잘해서 방향을 보고, 이렇게 점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가다 보면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나오겠죠? 점프를 해서, 좋아, 성공. 이제 방향을 잘 보고,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 이쪽. 여기 또 길이 있었네. 이번에 이쪽으로 가서 여기 앞쪽에도 점프를 가면 안 되나봐요, 친구들. 으악, 좋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점프를, 으악, 보디 톡스, 친구들. 이번엔 다시 이렇게 점프를 잘 보고 점프. 좋아, 여기가 좀 고난이도 같은데. 하나 둘 점프. 좋아, 성공. 됐다. 휴, 다행히 성공했고. 이제 위로 올라가자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다음 관문. 벌써 스테이지 4. 여기는 용암이 있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는 건가 봐요, 친구들. 이제 벌써 다섯 번째 스테이지까지 왔는데, 으악, 떨어졌다. 장난치다가 아래로 떨어졌네요. 이번엔 장난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한번 잘 가볼게요. 점프로. 이렇게 점프. 한번 더 점프. 좋아, 이번에 이쪽으로 옆으로 가보자고. 아래로 떨어지면 용암이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점프. 좋아, 아주 잘했다고. 이제 옆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친구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바닥에 지금 뭐가 있나 봐요, 친구들. 걸어가는 게 좀 느리긴 하지만, 이렇게 저 위로 혹시 벌써 탈출? 그건 아니겠지만, 으악. 이제 통풍구래요, 친구들. 여긴 통풍구. 앞쪽에, 여기를 잘 건너뛰는 것 같은데. 점프를 이렇게, 여기도 쉬워 보이지만 다시 잘못하면, 여기로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으악, 통풍구 타고 올라간다. 으악, 붙었다. 잠깐, 좋아, 옆으로 이동을 해서 체크 포인트 하고, 여기 아래도, 여기는 빠져도 돼. 깜짝이야. 갑자기 앞쪽에서 뭐가 나왔어요, 친구들. 레이저가 앞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앞쪽에 이게 있었구나. 이렇게, 그렇다면 아까 방향이 어디였지? 여기. 으악, 여기서 숙여서, 저 레이저에 맞지 않도록 지금 얼른 숙였다가 다시 한번 한 단계. 으악, 벌써 부딪히다니. 이런, 다시 부딪히지 않도록 가보자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일단 침착하게 서두르지 말자고.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가만히 숨어 있다가 다시 지금 얼른 가보자고. 기다렸다가 지나가면 다시 이동. 우와, 친구가 왔다. 반가운데요, 친구들. 먼저 여기서 체크포인트. 이번엔 여긴 지금 엄청 얇은 파이프를 타고, 우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좋아, 잘 가고 있어. 친구가 장난치면 떨어진다고. 으아, 떨어졌다. 벌써 친구는 앞쪽으로 갔나봐요. 같이 가, 친구야. 이렇게 혼자 가는 것보단 친구랑 같이 가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나도 기다릴 거라고. 가다가, 우와, 들어가지. 통과. 여기서도 역시 빨간색 밟지 않으면 되니까 점프. 좋아,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지나가고. 이제 무슨 길일까요, 친구들? 친구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역시 여기도, 어렵다. 이렇게 어렵지만 침착하게 잘 가면 떨어지지 않고 휴, 한 번에 통과. 여기 뛰어들어갔는데 여기 또 어디지? 앞쪽에 가는 친구랑 같이 가면 좀 덜 무서울 것 같은데. 으악, 눈부셔. 이제는 셀 밖으로 나갔대요, 친구들. 지금 저 친구 뭐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여기도 또 똑같이 위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도 같이 가자고 으악 옆으로 이동을 했고 이렇게 다시 나와서 길 안내를 받고 여기 뭐지? 이쪽은 뭐고 이쪽은 뭐지? 이쪽 아래로 가서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하 여기 통풍구를 막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비밀을 풀고 가야 되나 봐요 친구들 이 버튼을 누르고 통풍구가 열렸어요 친구들 좋아 다시 아까 나왔던 안내했던 곳으로 이쪽 여기로 가서 밑으로 내려왔고 CCTV에 지금 들통이 난 것 같은데요? 으악 지금 CCTV가 찍고 있는데 안돼 안돼 들키지 않도록 가야 된다고 다시 문이 닫혀버렸어요 친구들 이런 경찰의 눈을 얼른 피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하 앞쪽에 지금 경찰이 자고 있는데 경찰이 깨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근데 아까 위쪽으로 통풍구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아 위에 통풍구 아까 여기 이거를 이렇게 우와 들어갔다 다행히 통풍구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고 이쪽 길은 뭐고 아까 왼쪽에도 또 길이 있었거든요 친구들 여기는 으아 이런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이쪽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쪽 여기는 으아 떨어진다 여긴 떨어지는 곳이었나 봐요 아까 처음에 갔던 길이 맞나 봐요 친구들 이렇게 가서 여기서 다시 탈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긴 또 어디지? 잠깐 아하 저 위쪽에 머리 위에 통풍구에서 나왔고 여기도 또 경찰이 자고 있어요 친구들 자, 앞쪽에 카드가 있으니까 친구들 우와 아직 경찰이 깨지 않았으니까 잘 보고 위로 어디 갔지? 아까 사다리 저 머리 위쪽 저기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방송으로 들어가고 이제 아래로 으악 떨어진다 여기 아래 또 한번 우와 체크포인트를 잘 찾았고 여기도 역시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켜보고 저 앞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네요 친구들 으악 처음부터 다 버리다니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의자를 잘 밟고 이렇게 다시 앞쪽으로 좀 몰다 으악 점프 다시 저 앞쪽까지 가면 되니까 점프 휴 됐다 성공 이제 앞쪽으로 다시 가고 여기 레이저를 쏘고 있는데요 친구들 근데 레이저 쏠 때만 얼른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레이저를 쏘지 않을 때만 잠깐만요 얼른 쏘세요 지나갈 테니까요 이렇게 통과 너무 쉬운데요 친구들 이제는 이쪽 다시 통풍구가 있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위쪽으로 우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제 또 어떤 길이 나오지? 빨라졌다 조명을 받아서 잠깐 여기는 다시 아래쪽으로 저기 아까 문이 다시 열렸으니까 문 열린 쪽으로 네 저 지금 이쪽으로 지나갈게요 이렇게 아까 경찰 뒤에 있던 카드로 으악 깜짝이야 갑자기 레이저가 생겨버리다니 다시 한번 여기 빨간 갑자기 생겨난 레이저를 잘 피해서 이렇게 점프를 하고 좋아 이번에도 다시 또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잠깐 테이블 위에 먼저 올라갔다가 아하 이렇게 밟고 저쪽으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점프 이번엔 쓰레기통 조그맣다 으악 다시 도전 이번엔 닿지 않고 잘 점프를 해야 되는데 으악 여기가 정말 좁아서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은데 괜찮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문을 밟고 이번엔 이쪽 친절하게 하나씩 건너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은근히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점프 잘 집중을 해서 휴 성공 여기도 빨간색을 밟으면 안 될 테니까 이렇게 으악 도전 이번엔 좀 각도를 잘 맞춰서 이렇게 으악 됐다 휴 성공 어렵게 성공을 했는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가 봐요 친구들
계단을 통해 가다 보면 여긴 또 어딜까요 친구들? 앞쪽에 체크포인트가 있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오는 게 맞는 것 같고 문이 열렸고 여긴 또 뭐지? 깜짝이야 저 위에서 또 한 번 경찰이 레이저를 쏘고 있으니까 잠깐 우와 레이저를 쏘는 걸 잘 확인을 하고 기다렸다가 여기 우와 지금 이렇게 휴 됐다 아슬아슬 이제 아래쪽으로 옆쪽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이렇게 밟고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 있을 때는 점프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야 이렇게 점프 잘하고 있다고 우와 아슬아슬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네요 친구들 여기 뭐지? 아 저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 이걸 밟아서 아하 이렇게 얼른 지나가서 버튼 눌렀을 때만 길이 생기는 건가 봐요 친구들 아 다시 위쪽 근데 친구들 왼쪽에 로켓처럼 보였어요 지금 방금 이거 로켓인데 로켓을 타고 탈출할 건가 봐요 이렇게 경찰을 잡히기 전에 얼른 올라가서 로켓을 탄다 로켓 타는데요 친구들 달로 편도여행 중이래요 친구들 그럼 다시 못 돌아오는 거 아닌가 달로 가는 것만 가능한 것 같은데 으악 친구들 지금 왔는데 같이 탈 거. 저 이거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친구들 왔다 친구들 순식간에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날았는데 으악 여기 우주인데 이제 뭐하는 거예요 으악 그런데 여기 어떻게 가는지 으악 역시 다리에서 점프가 중력이 없는 곳이지 보신 건지 이렇게 점프가 굉장히 높게 잘 되는데요 잠깐 멀리서 좀 보자고 어딘 거야 이렇게 어디쯤 있지 이쪽 우와 여긴 아닌데 우와 어디로 가는 거지 다시 이렇게 위로 가서 저 위로 올라가는 거였네요 친구들 이렇게 좋아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점프 위로 올라갔더니 이번에 우와 초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친구들 갑자기 걸음이 빨라졌는데요 그런데 저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머니까 이렇게 점프 우와 엄청 멀리 점프를 했고 이 초능력이 사라지기 전에 으악 점프 다시 한번 점프 다시 점프 이렇게 점프를 하고 우와 잠깐 길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점프를 해서 으악 떨어졌다 좋아 떨어지지 않도록 가자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점프 좀 갑자기 좁아져가지고 아래로 떨어졌는데 잠깐 다시 이번엔 길이 어디지 다 왔다 가왔고 체크포인트 이 핑크색에 닿으면 안 되니까 으악 이쪽으로 슬슬 점프를 해서 으악 쉬워 보이지만 이게 거리가 이렇게 계산하기가 이게 이렇게 점프로 됐고 다시 앞으로 점프 후 성공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는 건가 봐요 친구들 네 반가워요 이쪽으로 가서 이번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 그럼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 다시 이쪽 밟아도 되는 건가? 맞는 것처럼 다시 지구로 들어갈 건가 봐요 친구들 근데 지구에 돌아왔지만 여기에 지뢰가 있다고 하는데 건드리지 말라고 친구들 아하 지뢰 그렇다면 지뢰를 건드리지 않고 조심히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지뢰를 건드리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겠죠 그리고 이쪽 여기는 일로 들어가도 되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서 다시 여기선 이걸 잘 건너서 점프 으악 이거 다도 되는 건가? 다도 그냥 되는 거였나 보네요 친구들 여기서 그냥 지나가고 다시 문을 열고 이번엔 또 레이저가 있으니까 잘 보고 점프 이쪽이 좀 낮으니까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점프 으악 닿았다 다시 빨간 레이저가 조금 무서운데 닿지 않도록 점프를 으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은근히 어려운 것 같아요 친구들 여기 문이 잠겨 있는데요 이쪽이 아닌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긴 화장실인데
아하, 여기서도 탈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으악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가서, 저 앞쪽 휴지, 커다란 휴지 쪽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 으악, 내 머리, 이거 뭐지, 뭐지? 잠깐만. 이렇게, 으악, 다시, 도전! 이지로 갔다가, 이번엔 세면대. 다시, 이번엔 이쪽 휴지로 점프. 다시, 앞쪽에 파란 눈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쪽, 이쪽. 이렇게 점프. 이번엔 다시 휴지. 할수 있다고.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하나, 둘, 점프. 좋아. 이제 드디어 도착.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봐요, 친구들. 아래로 들어갔더니 다시 한번 나온 체크포인트. 근데 갑자기 왜 모자를 쓰고 있지? 여기 뭐가 떨어지는 건가 봐요, 친구들. 이쪽으로 여기도 역시 점프를 해서 앞쪽으로 점프. 점프를 하고. 친절하게 밟을 수 있는 곳을 잘 만들어 놨고, 이번엔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 보자고. 여기는 다시 여긴 밟으면 안 되는 곳인가 봐요,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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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점프를 한 다음, 그와 거리를 맞추기가 이렇게 좀 헷갈리니까나. 둘, 하나, 둘, 좋아, 다 왔어, 다 왔어. 이렇게 지나간 다음, 문으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나온 체크포인트. 앞쪽에 뗏목을 타고 가는 건가 봐요, 친구들. 뗏목. 나에게도 뗏목을 달라고요. 나왔다. 뗏목을 타고, 옆쪽으로, 아하! 저 앞쪽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늦지 않도록, 휴, 성공. 이번엔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서, 위쪽에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문을 열었는데, 안쪽에, 여기서 앞쪽에서 뭐가 나오니까, 이걸 잘 보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통과. 급하게 가지 말고 이렇게 잘 지나간 다음 다시 들어가면 뗏목이 다시 또 나올 건가 봐요, 친구들. 뗏목을 기다렸다가 이쪽에서 나올 때저 앞쪽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옆에서 기다리는 게 맞았나 봐요, 친구들. 이번엔 이렇게 점프를 해서 좋아, 옆쪽에서 기다렸으면 될 거를. 이번엔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뗏목을 타고 아래로 막 내려간다. 안전하게 잘 도착을 했고, 사다리로 타고 올라가면, 이제 지붕 꼭대기래요, 친구들. 여긴 지붕 꼭대기. 여기는, 지금 앞쪽에 노란색을 밟으면 안될것 같은데, 잠깐. 이렇게 잘 보고, 위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잘 지나간 다음 휴 성공. 다행히 여기서 성공을 바로 했고, 여기도 체크포인트. 여기는 으악 가면 안될것 같은데 어려워 보이는데요, 친구들. 점프를 으악 역시 한 번에 다 왔다니. 이런 다시 한번 여기서 점프를 침착하게 성공 성공 성공. 언제 끝나는 거지? 한번더 됐다. 끝났다. 이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딸기예요, 친구들. 아까 친구가 있었는데, 저기 지금 친구가 하나 있으니까 친구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볼게요. 친구야, 얼른 와봐. 여기 헬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아직 친구가 못 오고 있는데, 할수 있다, 할수 있다고. 친구가 왜안 움직이지? 친구가 올 마음이 별로 없나 봐요. 그럼 어쩔 수 없지. 헬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해보는데, 헬기 타고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친구들? 충돌 착륙이래요, 친구들. 뭔가에 부딪혔나 봐요. 이런 어딘가에 부딪힌 것 같은데 뭐지? 공군이 추격시켰다고 하는데, 으아, 아슬아슬 무섭게 여기로 가야 되다니. 떨어지지 않게 잘 보고 이렇게 아래를 보면 안 돼. 으악, 떨어졌다. 아래를 보면 조금 무서울 수 있으니까 침착하게 앞만 보고 가자고. 할수 있다고, 할수 있다고. 잠깐 침착하게. 으악, 무섭다. 나는 무섭지 않다, 무섭지 않다. 이렇게 쭉 가기만 하면 무사하게 갈수 있을 테니까. 아래를 보지 않고. 으악, 정말 길지만 침착하게, 침착하게. 좋아, 이제 다 왔으니까. 휴, 좋아,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라고? 우와,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친구들? 아래로. 무서운데 침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으악, 아무렇지 않은 척. 좋아, 좋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지금 아래쪽에 경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휴, 다행히 내려왔다. 다행히 내려왔고, 친구들 이번에 이쪽 저 앞쪽으로 가면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 경찰에서 앞장나갈 친구들. 결국 다시 알카트라즈 교도소에 들어와 버렸대요, 친구들. 이런 어렵게 탈출을 했는데 다시 교도소라니 말도 안 돼. 친구들, 오늘은 로블록스 산부인과 감옥을 탈출하세요를 해봤어요. 겜겜은 스테이지 36까지 성공을 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